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중동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180발을 발사했고요. 이스라엘도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예상하셨던 수준인지 아니면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이란이 공격을 한다 안 한다는 여러 가지 그 예측이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은 이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4월 13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미사일 드론 이렇게 해서 300여 발을 했습니다. 그때 99%가 요격당했다고들 그렇게 보도되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사일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론은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격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180발 또는 그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그 숫자 전체로 볼 때는 적어졌지만은 더 강력한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 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해서 탄도미사일을 쐈고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사전증으로 포착하고 경고했던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란 공격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거든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하는 겁니까? 일단 그 이스라엘 측에서 발표를 하고 또 보도가 된 걸 보면은 두 사람 정도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식당 하나가 후폭풍 때문에 파손되었다는 이 정도의 피해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그 오중 방공망 또 미국의 연합 작전 이런 것이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보도 전체로 볼 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란이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경고한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상전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지금 현재 우선 이란의 입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은 확전은 자제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면은 이미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상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은 반드시 철저하게 보복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보복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의 전략 자산 즉 핵 시설이냐 아니면은 유전 시설이냐 이런 것을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매우 위험하고 확전의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기존 전력을 좀 비교해 보면 이란보다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더 앞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고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선다면 좀 어떤 형태의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이란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과의 거리가 지리상의 거리가 2,000km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상전을 수행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공중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공군력과 이란의 공군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과 같이 미사일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두 차례
공격으로 상당 부분 그 성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또 다른 목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목표물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는 해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사관 또는 이스라엘 외교관 또는 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암살 같은 거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행보를 조금 더 깊게 좀 여쭤본다면 뭐 상당히 좀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숨어 있는 어떤 헤즈볼라의 수뇌부도 뭐 찾아내서 성공적으로 제거하는 모습이라던가 뭐 지금 사실 뭐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뭐 하마스, 후티 반군까지 해서 글쎄요. 한 3면전을 벌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그 자국 국민들의 그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그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남쪽의 가자에서 작년 10월 7일에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었고 또 더불어서 지금 북쪽 전선에서는 그 레바논으로부터 헤즈볼라가 미사일 로켓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 국경에 있는 주민들 10만 명이 지금 현재 피신을 낸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북쪽, 남쪽 뿐만 아니라 지금 후티 반군으로부터 오는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육해 공군 모든 전력 플러스 연합군, 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런 상태대로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미국도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뭐 레바논 침공 때도 그렇고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좀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와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실상 지금 현재 미국의 사정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역할이 상당히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들의 목표 그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강경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대선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